지금 7시가 돼가지고 밖에가 밝아졌어요. 저는 이제 밖에 산책을 다녀올 거예요. 근데 선크림은 바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모기조차. 오늘은 약간 워밍업 겸으로 나갈 거라서 힙색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런데이 필수품 블루투스 이어폰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원오브 헤어 크림 발라줄게요. 이게 제형이 조금 찐득한 편이어서 겨울철에 맞을 것 같고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게 원오브가 진짜 요즘 제 머릿결 구원템입니다. 이거는 저의 친언니도 막 인정을 하면서 평생 쓰고 싶다 그랬는데 이게 직접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기가 그러니까 욕실에서 쓰는 거는 추천을 잘 못 드리는데 제가 지금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세 가지를 가져왔어요. 이건 언오브 딥 데미지 트리트먼트 EX. 이게 지금 한 통을 쓰고 이게 두 번째 통인데도 거의 다 썼거든요. 근데 이거가 진짜 언니랑 저랑 요즘에 머릿결이 너무 좋아졌다고 이거 진짜 좋다고 막 찬양을 하는 그런 트리트먼트고요. 그리고 이거는 바이에코 오트밀크 모이스처 바디 스크럽인데 제가 써본 바디 스크럽 제품들 중에서 제일 좋아요. 스크럽은 또 되면서 제일 저자극이고 향기도 너무 좋고 그냥 이거는 정말 정말 좋아요. 원래 제가 평소에 썼던 바디 스크럽제는 뭔가 피부에서 겉돌고 결국에는 닦아내면은 욕조에서 쓰면 막 욕조 이렇게 뭉치게 되는 모래 알갱이처럼 그런 느낌이거든요. 촉촉하고 기분 좋게 요 각질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려 두피 스케일링 클렌저이거든요. 이거를 샴푸 전에 젖은 머리에 사용이라 돼 있는데 저는 뿌려놓고 약간 마사지 좀 해주면서 씻을 준비를 막 하거든요. 이 두피가 진짜 시원하고 깨끗해지는 느낌이어서 샤워하실 때 두피 클렌징 잘 안 하셨던 분들 이런 스케일링 하는 거 써보시면은 확실히 다르실 거예요. 되게 개운해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등신 같은 소리를 들려. 잘을 못 견뎌서. 그런데도 양창민은 하루가 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있지. 할 수 있다고 믿고 될 수 있다고 믿고. 못 들었을 거야? 볼 데가 없어서. 네 옆에서만 온다 그런 얘기야? 그치? 이거 틀렸어 진짜 씨. 내가
그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때 잠수였는데 그의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로이비 향수 뿌려줄게요. 로이비 향수 자체가 되게 향이 오래가고 잔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학원에 출근해 있거나 외출할 때 자주 뿌려줍니다. 그리고 미니 붕어빵 전에 한번 카페에서 시켜먹고서 맛있어가지고 마켓컬리에서 샀는데 저는 슈붕파거든요. 근데 이건 우유 붕어빵이라서 조금 더 밍밍한 느낌이 나요. 나올게. 나갑시다, 나갑시다. 오늘의 OOTD. 여기 안에는 블랙업 전에 하월에서 보여드렸던 그 니트 입었고요. 팬츠는 인스턴트 펑크 팬츠 스키니 입었어요. 스키니인데 엄청 편해가지고 제가 엄청 잘 애용하는 바지고요. 토리아 슈즈 메리제인 플랫 슈즈 신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팬츠랑도 괜찮고 나중에 좀 더 날 풀리면 원피스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키가 작기 때문에 굽이는 걸 좀 선호했는데 오늘 처음 신어봤는데 되게 편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백은 스탠드 오일 가방입니다. 이거 너무 잘 들고 다니는데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다 들고 다니는 백이어서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저의 출근 룩. 어제가 2월 13일이었어. 이걸 진짜 제대로 그려볼게. 너 제대로 그려본다고? 나 기대해도 돼? 좋아. 마음에 아직도 안 든다. 저거는 위에 다시 그릴게요. 됐죠? 내가 봐준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 너가 얘기했어. 자, 밥 먹고 오세요. 딴! 밥 먹으러 가. 나도 밥 좀 먹자. 빨리 밥 먹고 오세요. 아휴, 정말.
입술 보정을 할 거예요. 지금 입술도 충분히 남아있는데 다른 선생님께서 주신 쿠키라서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수제 쿠키예요. 선생님께서 만드셨대요. 배고파서 도망왔어요. 이게 애들한테 계속 말을 하면서 가르치다 보니까 당이 떨어져가지고 아. 이미 눈이 끔뻑끔뻑한 거야. 그래서 아 얘가 졸리고 나서 아야 혹시 조금 졸린가 했더니 제가 오늘 드림 올리브영 오늘 드림으로 뭘 시켜냐면요 염색약을 샀습니다. 염색약 엑셀런스 크림 4번으로 샀고요. 제 머리는 숱이 많으니까 세 통을 샀습니다. 약간 톤 다운을 그냥 하려고요. 여기 젠제로라고 엄청 학원 근처에 맛있는 젤라또집이 있는데 거기 거를 학부모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젤라또는 항상 이 쌀이 제일 맛있고 여기 맛있는 건 구운 피스타치오도 맛있었는데 이것도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감튀 캐러멜? 이거 약간 궁금한데? 엄마랑 두 개만 꺼내 먹어야지. 어! 너무 잘 골랐다. 이거 너무 맛있다. 좋아하던 선수가 잘한다. 엄마 빨리 와! 너무 맛있다. 내가 말걸면 안 좋아하는 것 같지만 진심은 전하고 싶어. 금메달리스트랑 처음 경기해봤어. 영광이었다. 고생했으니 하나만 더 먹을까? 아니. 네, 알겠습니다. 꿀떡. 잘 먹어.
지금 벌써 12시가 넘어가지고 저는 또 내일을 위해 이제 그만 씻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녁밥을 뭘 먹든 수업을 하고 나면은 10시에 배가 안 고픈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 와가지고 밥을 더 먹게 되고 야식을 좀 더 먹게 되고 그리고서 이제 학원이 가족 학원이다 보니까 집에 와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학생들이나 수업 스케줄 같은 걸 얘기를 계속 하게 돼서 그래서 보통 12시 넘어서 자게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넷플릭스 하나 틀어놓고 야식 먹고 조금 수다 떨다가 이렇게 자게 되는 그런 스케줄입니다.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오늘 되게 일찍 일어났는데 학원에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몇 명이 좀 안 나와가지고 오늘 학생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덜 피곤했던 것 같아요. 안 돼. 그래도 학생은 계속 있어야 한다고. 그래도 오늘 좀 일찍 자고 내일 또 일어나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도록 해요. 그럼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